자, 저희가 이렇게 포지션별로도 이렇게 순위표 짜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해가면서 하면 될것 같고. 자, 이제는 저희가 한번 포지션별로 지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지션별로.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득점자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득점자 중에 최강은 일단 잉카, 그 다음에 야마토, 그리고 킹. 그죠? 이 정도 되겠죠? 개차? 여기 득점자가 또 있나? 뭐 있긴 한데 여기 누구 득점자니? 제걔 레이 영레일이랑 아 그러네 영레일이랑 오뎅이랑 5대 5대 기법 생각하면 사실은 오뎅이긴 한데 그지? 그리고 공격수 쪽은 자 도로 1번 피니샹 2번 그리고 루피 3번 그죠? 아, 요 정도 될것 같지? 아, 3위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 쭉쭉 아, 그건 내려오고 있어요. 아니야. 그러면은, 신상, 신상, 루저, 로저, 원카, 몽카. 그리고 울티. 네, 뭐, 그 정도. 얘도 꽤 이렇게 공격수, 공격수죠. 공격수. 울티, 자, 제가 봤을 때는 울티보다는 저는 영도피가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수비 보겠습니다. 자, 수비는 오링이 일단은 무조건 1번. 그렇죠. 그리고 용카 뭔가 2번 2번 페로리 3번 페로리 공격수 페로리 공격수인가요? 네 페로리가 공격수면 울티보다 페로리 아닌가요? 그쵸 요렇게 그냥 되겠네요. 딱 느낌 네. 이 콩구리가 수비수인데 프랑키장도 수비수고 요거 득점자잖아. 그쵸 말할 거 시키는 득점자 득점자는 우타는 공격수고 우타 공격수면 우타가 어느 정도 이게 안 되나요? 네네네 키드 요거 자기장 치면은 한 방만 한데 천씩 달거든요. 그쵸 퍼센테이지라서 제파가 나오. 요 정도 아닐까요? 자, 저희가 이렇게 포지션별로도 이렇게 순위표 짜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가면서 하면 될것 같고. 지금